우리 진짜 퓨전인데 오빠? 어제부터 진짜 퓨전이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이거 국물 한번 먹어봐. 어떤지. 아, 저거 조금만 떠줄까? 감사합니다. 한번 먹어봐봐. 오빠 진짜 지금 호텔 뷔페 온 거 아니 조식 온 거 같다. 그러니까 이렇게 브런치 종류 있고 또 한식 그래, 김치 그래. 있고 쌀국수 있고 괜찮은데? 우연찮게 오빠 조식 뷔페가 됐어. 리필 되니까 많이 드세요. 네. 몇 시까지예요? 보통 10시까지 하던데. 아 여기는 되게 늦군요 시간이. 다 드실 때까지 있어요. 격전지구나 격전지. 일어나셨네요. 어 누구세요? 아. 누구세요? 아, 자, 자, 자. 아니야, 아니야, 나 다 잤어요. 자 누워 있어. 아 치우고 있었구나. 어. 거기 엎드려서 자. 올라가 자도 돼요? 최 작가 또 아침부터 작품 활동하시게. 넌 원래 좀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? 그러면은 새벽 아니야 새벽? 아, 그렇진 않아. 아, 여기 앉아있다가 좀 이따 가서 다시 할 거지? 아, 잠깐, 목말라서. 어, 기억도 못하는 거 아니야? 나왔던 거? 어? 이따 눈 떠서 다시, 오빠 일어나셨어. 어, 그러니까. 어? 데자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오빠 얘기했을 때 되게 재밌다. 나도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어? 오빠 계란? 어. 그걸 어저께 우리가 까먹었어. 내가 해놓고. 오빠 어제 진짜 왜 그랬어요? 고기가 탄 이후로 영혼이 나갔었어요, 영혼이. 브런치를 해야 되는데. 아침에 호텔식 룸서비스 같은 아침을 차려줬으면 좋겠어. 와 브런치 태어나서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걸. 어 냄새가 난다. 맛있는 냄새가. 어 브런치라는 걸 내가 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진짜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스크램블에도. 뭐 소금 간이나 뭘 간을 해? 간을 해? 아, 나 오빠 그냥 간 안 하신 게 나을 것 같아. 그래, 오빠 이 냄새예요. 우와! 오빠 뭐 드실 거예요? 나? 어. 나 쌀국수. 아, 그럼 같이 먹어야지. 아니야, 먹어, 먹어.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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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어. 아, 하고 있어. 먹고 있어, 먹고 있어. 진짜로 라면처럼 빨리 끓여갖고 아니에요. 저 구경. 그거 다 식어. 식어도 돼요. 근데 오빠는 이거 같이 먹어요. 양 많아요. 나. 다 됐어. 삼겹살이 오빠? 베이컨. 냄새 좋다. 돈코츠 같은 육수를 참치에 이 면만 그 쌀국수 면이고 우리 진짜 퓨전인데 오빠? 어제부터 진짜 퓨전이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이거 국물 한번 먹어봐. 어떤지. 아, 저거 조금만 떠줄까?
감사합니다. 한번 먹어봐봐. 오빠 진짜 지금 호텔 뷔페 아니 조식 온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렇게 브런치 종류 있고 또 한식 그래, 김치 그래, 그래, 있고 그래. 쌀국수 있고 괜찮은데? 우연찮게 오빠 조식 뷔페가 됐어. 리필 되니까 많이 드세요. 네. 몇 시까지예요? 보통 10시까지 하던데. 아 여기는 되게 늦군요 시간이. 다 드실 때까지 있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. 아우 짜! 이것도 짜! 진짜야? 오빠 일부러 그랬죠? 아니야! 아! 여기 있으면서 좀 더 졸았다. 아 그런 게 어딨어. 얼마 진짜야. 안 됐는데. 오빠 괜찮아요?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? 오빠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니야? 그 건강이 안 좋은데? 아니야. 나는 조금은 짜게 먹어. 아니 오빠 건강 생각해서 너무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요. 난 네? 좀 짭짤하게 먹어야 기운이 나. 적당히. 오빠 너무 짜게 먹는 것 같아, 그러니까. 천만다행이지. 내 생각대로 만약에 스크램블에 소금 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. 거 그러니까. 크로아상도 소금 간을 해. 오빠 요리 할때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다니 다행이네.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이제 씻고 또 대모음을 하러 가야지, 대모음. 치워야겠다. 더. 아니 오빠. 네가 나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리잖아. 아 그럴까? 말이 걸리는구나. 더 걸려. 씻기 시작해서 싹 다 하고 나오는데 25분이면 원래 끝나나. 난 40분. 그래. 그러니까. 빠르면. 천천히 해. 내가 천천히 해놓으면 되니까. 딸기 맛있다. 그냥 둬. 다. 음식물 쓰레기 따로 해야 되니까. 들어가 들어가. 아 오빠 잘 먹었습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준비해. 네. 렛츠고! 가자. 오빠. 좀 따뜻하게 입지? 괜찮아. 너무 멋낸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아 여자가 멋을 안 내고. 진짜 야외로 타려고 그러는구나. 모르셨어요, 오빠? 저 보세요. 야외야? 근데 오빠 지금 너무. 아니야. 멋을 선택한 것 같아. 아니야. 진짜 오랜만이다. 정말 오랜만이다, 진짜. 오빠, 우리 풍선? 풍선? 잠깐만. 그래. 우리 뭐야, 사자. 풍선 할래, 뭐 할래? 뭐 살까? 그럼 이런 거 귀여운 거? 나 이거 한번 해볼까? 그래, 너 어울린다. 너만 해. 잘 어울리네. 아, 오빠세요. 오빠세요. 괜찮아. 오빠, 괜찮죠? 나 이거 이거? 네. 그래. 오빠 아니야, 풍선도.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산타 할아버지 할까? 갈색이고 나 화이트야. 잘 맞췄네. 난 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걸 쓰고 이러고 다니고 알면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내 친구들은 정말 깜짝 놀랄 거다. 많이 봐놔야겠다. 우리 자이로드로 타러 가자 오빠. 자이로드로? 가자. 할 수 있어. 어디로 가야 되나? 이렇게 하고 빠꾸 대고. 우리 사진 찍어야 되는데. 우리 오빠 저기 사진 찍을까? 한 장 찍고 나가자. 하나, 둘. 겨울에도 자유로드롭 해? 겨울에는 자유로드롭 안 해, 그거. 안 하나? 안 해. 한다. 겨울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, 원래. 그냥 웃지요. 우리 첫 놀이기구. 지금은 앞에 지퍼를 채워. 지금? 왜 이렇게 안 껴지냐?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. 누구를 채워주고. 좋은데? 내릴까? 네. 아야. 역시라도 지금이라도
삼겹살 원치 않은 손님 출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. 아. 지금이라도 원치 않는 사람 손 들리잖아. 안 들려요. 자, 여러분 출발 준비도 완료. 짜릿한 분의 손님과 함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오 마이 갓. 전 아닌데? 어떡해? 어떡해? 전 아닌데? 아, 어떡해? 오빠 딸기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? 그래, 먹자. 오빠 초장 있어요, 집에? 만들면 되지, 뭐. 크리스마스 룩을 좀 맞춰서. 홈파티 비슷하게. 브런치라는 걸 내가 해 먹어본 적이 없어서. 너는 왜 이런 걸 하자 그랬어? 왜 이런 걸? 어? 와! 야, 이거 언제? 야! 와! 야! 야, 이거 언제? 야! 영혼이 상실됐는데? 오, 진짜. 어? 나 다짐하면 잘 탄다 그랬지? 오빠 어땠어요? 야, 이거 언제? 와! 상대방 원하시기 전에 누구만의 물건은 없는지. 안정이 좀 필요해? 네. 어? 우리 따뜻한 뭐... 거 뭐 한 잔 먹을래? 아, 뭐 누나! 방금 눈이었어. 맞아, 맞아. 조금 눈 온다. 그렇죠? 어, 조금 눈 온다, 진짜. 와, 눈이 와.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오, 재밌겠다. 야, 아까 그거는 비교도 안 되겠는데, 이게 더? 근데 오빠, 다들 웃잖아. 재밌는 거예요. 눈 봤으면 됐잖아, 진짜. 눈 봤으면 됐지. 안 돼, 안 돼. 아, 이거 정말 타고 싶어요. 다음 손님 바로 만나볼게요. 야, 이거는 오빠. 어. 이번에 오빠가 쫄리죠? 어? 오빠가 쫄리죠, 이번에? 소리 지르라고? 아니야. 아, 마음의 준비 안 됐어요. 마음의 준비 됐어요.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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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재밌다. 오호 오호 오빠 재밌지? 야,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? 오마이갓. 야. 야, 이거 뭔가 잘못됐어, 이거. 야, 이거. 아, 나 너무 웃기네. 오빠 괜찮아요? 무슨 이런 조건을 해? 어? 아, 나 한 번 더 타고 싶다, 이거. 괜찮았어, 오빠? 나는 약간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. 왜? 이게 아.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, 지금? 아. 기계가 고장이 아닌가? 이거? 내 거? 이거? 이거. 내 거? 다 타고 나서 오빠도 정신이 없고 나도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내 핸드폰하고 뭐 가방하고 계속 먼저 챙겨서 주는 거예요. 멋있었어요.